그러니까 환각작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 모습이란 거죠? 전 세계 발병자가 40명도 안 되는 특이 질환이라 표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1차적 부정, 2차적으로 의심, 이 의심의 과정에 생기는 분노의 표출, 대부분 파괴적인 자기 부정이나 현실 부정으로 이어지는데, 환자분은 비교적 온화한 경우라고 봐야죠. 나는 온화한 경우라. 처음 눈을 떴을 때 부모님이 놀라지 말고 보람해 주셨던 거울과 그 거울에 비쳤던 내 모습. 난 충격에 대화할 기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나가달라 부탁드리고 3일간 입 한번 열지 않았었다. 뭔가 지금까지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 내가 온화한 경우라니. 나와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던 걸까?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서 다행입니다. 일이 극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호르몬 체계나 면역 체계. 죄송합니다. 문과인지라 그쪽은 그다지. 그렇게 책상 어렵게 위에 생각할 놓여진 건 거울 아니고요. 속에 이제는 내 것이 되어버린 한 소녀의 얼굴이 비쳤었다. 보름간 강제 금식을 한 탓인지 말라 보이는 볼살에 조그마한 체구의 소녀를 보고 있자니 조금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좀 좋은 것좀 입고 다녀. 엄마가 사준 것만 입고 있지 말고. 아니, 난... 가버렸네. 이게 뭐야? 역시 놀리는 건가? 성의를 봐서 버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리저리 아직 이런 옷은 무리라고. 돌핀 팬츠라 하던가, 이거? 남자였을 때 입혀져 있는 모습을 볼땐 훈훈하고 좋았는데, 내가 입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날이 오다니. 안 되겠어. 이것도 일단 버려. 왜? 아니, 그냥 뭐랄까 좀 하룻밤 사이 변했네 싶어서? 뭐가? 부엌? 뭐, 뭘 말하는 거야? 싱크대? 식탁? 아니, 부엌 말고. 부엌 말고. 형. 나? 그렇지! 도통 안 입던 거잖아! 어제까진 별다를 것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그래도 사준 건데, 안 입긴 그렇잖아.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꽤 편하네, 돌핀 팬츠. 아니, 왜 그걸 또 만지고 있는데? 뭐가? 상현이는 내 아니, 모습이 오히려 그게. 답답했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작게 소리 지르기라니 꽤나 고급 기술인걸?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또 5만 원. 근데 채팅창에 오야가 왜 사는데 나오지? 이런 게 그렇게 좋은가? 아, 라이스버거님, 또 5만 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뭐지? 아, 정신없네. 다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구나. 다음엔 스타킹 같은 거 신고 해볼까?